자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 이번 여정은 바다에서 시작합니다. 또 왔네요, 또 여기. 아, 저희도 와봐서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무인도 같아요. 여기서 뭔가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버스를 타시는데요. 어, 버스를 타요? 오. 이거요? 이거? 아, 무인도가 아닌 것 보네. 늘상 산 속만 헤맸었는데 버스라니. 어쨌든 신나게 출발해봅니다. 설마 대전 상에 때는 누구 나오면 누구지? 천연민 123호가 장작고 있고,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상호장 앞쪽에 대고 돈 일을 안 받아. 돈 일을 안 받아 돈 안 갖고 안 돼.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죠. 기사님 말씀 좀 묻겠는데요. 네. 자연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자연인 찾아가요. 네네네. 아, 그거 아주 별천지가 아주 기가 막힌 거 잘 찾아가시는 거 봐. 집이 얼까오라? 근데 혼자 대통령 살으라고 살. 얼마나 가야 돼요? 아, 좀만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앞에다 딱 입구에 내릴 테니까. 아, 잘 찾아가시기라.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 자연인이 있다고요? 아, 이거 잘못 내려주신 거 아닌가, 이거?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아, 이쪽으로요? 아, 역시나 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 도로 옆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 보는데. 어? 어? 뭐야? 여기 길이 없는데? 그때 저 멀리 배가 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예. 아유.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저쪽 섬에서요. 섬에서 저쪽에요? 예. 혼자서요? 예. 아, 이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건 이게 그 교통 수단이에요. 예. 아, 여기는 뭐 따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배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타세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혼자 사는 거죠. 혼자서? 네. 어, 저기 텐트가 있는데요. 아, 혹시 저, 저기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다 한 번씩 거기서 쉬었다 아. 쉬고. 여기 집들이 많이 있네요. 아, 다 헤어져 이제 길은 많이 있는데 헤어가죠. 오. 아, 예. 아, 풀들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네요. 네.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25년 전 이곳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찾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중 유일하게 이곳을 다시 찾은 이가 있었죠. 18살 때 나갔다가. 아, 18살 때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서울. 그러다가 언제? 3년 전. 아, 3년 전에요? 아, 3년 전이야.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지. 혼자 그럼 들어오신 거네요? 아, 이제 아니 고향이 이제 좋아서 이제 한번 고향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무섭다. 무서워? 네,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비우면은 그저 고향의 자연이 좋았다는 자연인. 3년 전 그는 이 섬에 들어왔고 버려진 폐가를 쓸고 닦으며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택한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아, 여기구나. 오, 여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원한데요? 아, 시원하죠. 아, 여기 사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여기가 방. 네, 방. 와, 뭐 이불, 이불밖에 없네요. 그리고 부엌. 아, 여기가 부엌이에요? 아, 여기. 아, 오! 야, 이거 완전 옛날 방식이네요. 그렇지. 오, 여기 이제 아궁이랑 어, 가마솥도 있고. 와, 왠지 그래도 허름하지만 좀 정감이 가는데요. 사실 그 고향에 다시 들어와 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옛날의 추억도 있고 또 다 다녔던 곳이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옛날 고향 사람들이 있다면 더 친근하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외로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외로움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곳에 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했죠. 우와 바닷가 섬에 우물이 있네요. 바닷물 아니에요? 한번 드셔볼래요? 네. 네. 이 섬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마르지 않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맛있죠? 아, 맛있다. 그때는 다 이걸로 빨래하고 목욕하고. 아, 목욕도 이걸로 하시고. 이거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소부관. 그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네요. 그럼 이게 없으면 못 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시죠? 저희 아버님이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아버님이? 아버님도 여기 사셨어요? 그렇죠. 오. 우리 아버님이 그 살아 계실 때 이걸 만드신 거. 그러니까 아버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런 우물이네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 그 덕에 자연이는 이 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 저거 되게 신기하다. 오, 저 바위가 위에 딱 지금 올라가 있네요. 흔들바위. 흔들바위. 꼭 누가 일부러 저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이 있네요. 저 흔들바위 밑에는 네. 저 동굴이 있다고, 동굴. 여기가 동굴이라고. 야. 전에 옛날에 6.25 때는 일로 피난을 다 왔다고. 아. 오? 저기 왜 붙어 있는 게 저 홍합 아니에요? 맞아요. 오. 아,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구나. 오. 우와. 가까운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막 해산물이 막 널려 있는데요? 네, 많죠. 여기. 야, 이 홍합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 네, 여기 홍합이. 아, 여기 홍합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때만 잘 맞춘다면 섬은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내어줍니다. 여기는 먹을 게 천지네요. 이 파래도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원래 먹는 건데 저희는 지금 먹질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요거면은 뭐 둘이서 그냥 먹고도 남겠는데요? 오. 이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많이 해봤지. 여기서 사신 지 3년밖에 안 되셨는데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좀 했었는데 또 네. 잊어버렸지. 서울에 가서. 도시에서 살며 잊고 있었던 이 섬의 생활 방식. 자연이는 그 기억을 되새기는 중입니다. 섬에 살다 보니 밥상에 단골 재료는 주로 해산물인데요. 직접 잡은 놀래미로 근사한 한 끼를 차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해부터 네. 좀 먹고 갈까요?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야, 생각보다 여기 살이 되게 많은데요. 많죠. 네. 너무 큰 거 잡아가지고. 이거 양파를 올려가지고. 아, 그렇게. 일단 싱싱한 회부터 맛을 보는데요. 살아있네요. 싱싱하네요. 아, 이건 잡아온 거야. 다 나가시는 마당에 혼자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 따로 있으셨나요? 아니, 서울 생활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쳇바퀴 돌듯이 뭐 직장 갔다가 집에 오고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또 내 고향이고 네. 그래서 와서 한번 여기를 어떻게 좀 멋있게 나만의 또 이렇게 그걸 한번 궁전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걸 한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아, 어떤 그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네, 싶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3일 정도 됐을 때. 아, 3일 만에. 아, 이제 가려고 그랬지. 아, 다시 서울로. 나 여기 정말 못 살겠다. 아, 어떻게 이게 살 수 있겠느냐. 또 뭐 참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은 좀 나아진 거지.
아니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하루만 더 있어보자 하루만 더 있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셨잖아요. 아니 오기가 있잖아요. 오기. 아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아. 남자가 왔으면은 네. 뭐 그냥 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여기서 사실 생각이세요? 이제 못을 박아버려야지. 아. 지금은 혼자 네. 있지만 네. 여기를 잘 갖고 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여기 어르신들 한번 아.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 아. 그게 제 그 바람이라. 아. 그 고향 사람만. 다시 이곳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회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고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우와! 야, 회를 딱 먹고 또 매운탕까지. 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가 있어요? 아, 미역이요. 아, 미역? 어디 갔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또 있었네요. 우와!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나세요? 미역이 어디 있어요? 밑에요. 밑에? 승윤 씨, 기세 좋게 잠수는 했는데 아니 뭐 눈뜨기도 쉽지 않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한바탕 시원하게 물놀이를 마쳤는데 아니 승윤 씨 뭔가 이상합니다. 아이고 가서 까졌네요. 지금 가면은 약이 있거든요. 약이 있어요? 네. 야 이게 아픈 줄 몰랐다가 이게 상처를 보니까 이게 갑자기 아파지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급히 집으로 향하는 자연인. 약을 가져오시겠다는 건데 아 이게 뭔가요? 뭐예요? 아 이거 오징어. 오징어 빼요? 네. 왜 갖고 오셨어요? 아 이거 지혈제로 쓰려고. 아 이게 지혈제예요? 네. 옛날에는 약이 네. 없을 때는 이걸로 다 지혈제로. 아 약이 없을 때는 네. 이게 지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갑오징어 빼요. 갑오징어 뼈가요? 네. 아... 짜면 대박. 여기 민간요법이네요. 옛날 어르신들이 네. 써왔기 때문에 딴 것 같아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뭐 예. 효과가 있다니까. 아 이게 갑오징어 뼈구나. 이거 처음 봤네. 다쳤어 어떡해? 아유 괜찮습니다. 뭐 이거 조금 다친 건데요 뭐. 걱정하셨어요? 아 순간 놀랐어요. 저도 핑퐁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막상 발라보니까 정말 지혈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아픔도 좀 쓰라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분도 이제 그 섬에 사시면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배우신 거라고 하시는데 아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어릴 적 기억들이 다시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쉽사리 무트로 나갈 수 없는 섬. 어릴 적 아버지가 일러주셨던 기억들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덕에 무사히 물놀이를 마쳤네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물놀이를 근데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픕니다. 아, 그럼 뭐 대충 뭐 라면으로 한번 먹어볼까? 좋죠 라면. 형님도 출출하시죠? 아 나도 배고파.
한바탕 물놀이에 허기가 밀려옵니다. 오늘은 자연산 홍합과 수영하며 따놓은 미역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나 본데요. 홍합을? 우와. 자, 과연 라면과의 궁합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물놀이는 가끔 하세요? 뭐 자주 하죠. 여름에는. 오. 이게 같이 하면은 좀 재밌는데 혼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야말로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바로 나와서 그냥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로 그냥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럼 오늘도 그렇게 하시지 왜? 아 오늘은 아 이렇게 바닷가에 사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항상 재밌는 건 아니에요. 또 나쁜 점도 있고 파도 쳤을 때는 뭐 수영도 못 하고 뭐 물놀이를 못 하고 또 뭐 바다에 가서 뭐 해초류나 뭐 그런 걸 못 따죠. 아, 아 뭐 먹을 거를 이제 딸 수 구할 수도 없고. 이제야. 오, 끌린다, 끌린다. 야, 미역을 넣은 라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지. 네. 오늘 한번 먹어보자고. 네. 자연인도 처음 끓여보는 미역 라면. 손에 잡힌 재료를 일단 넣긴 했는데 보기엔 굉장히 그럴싸하네요. 진짜 맛있겠다. 오, 오 웬일이야.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미역이 진짜 맛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면이랑 오 이렇게 또 어울리네. 원래 이렇게 요리 자주 해주세요? 아 서울에서는 뭐 많이 안 해봤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다 해 먹어야지 뭐 어떻게. 당연히 그렇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느새 길었던 하루가 다시 저뭅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게요? 네 여기. 오. 어 이거 진짜 주무시는구나 여기서. 뭐 아무도 뭐 없으니까 나 혼자 뭐 어디서 자도 뭐 상관이 없지. 밖에잖아 뭐 안에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기도 없고. 아. 자유롭네요 그냥. 네. 여기서 자고 싶으면 여기서 자고 또 저기서 자고 싶으면 저기서 자고. 어, 이 베개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뭐 혼자 자니까. 그럼 뭐 같이 베고 잘까요? 네, 그래요. 좋은 꿈 꾸고. 네. 아. 좋은 꿈 꾸세요. 베개는 같이. 오늘은 사이좋게 파도 소리 들으며 잠드는 밤이 되겠네요. 아 이제 가야 될 시간이네요. 아.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아 저도 많이 아쉽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며칠 더 진짜 있고 싶은데. 무슨 말을 건네야 하는지 늘 헤어짐은 낯설기만 합니다. 아우 아네요. 아이 놀러 오세요. 예 아유 아유 또 놀러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올게요. 처음 만난 곳에서 헤어지는 두 사람.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만날 날이 오겠죠.